방송인 김구라가 최근 출연한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에서 12세 연하 아내와 결혼 생활 중 셋째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구라는 1970년생으로 현재 53세이며 1993년 S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무명한 시절을 보내다가 2004년 10월부터는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방송인 김구라가 게스트로 출연한 예능대부 갓경규 23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MC 이경규는 김구라에게 셋째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수 그리 김동연의 아버지이면서 재혼한 12세 연하 아내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을 얻은 김구라는 일단 우리 애가 두 살밖에 안 됐다 고 말했습니다. 김구라는 그래서 셋째 낳기는 조금 그렇다며 딸이 늦둥이라서 옛날 동현이 때와 느낌이 다르다. 마냥 귀엽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경규는 내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10년 진행했는데 나한테 어린이 좋아하냐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며 애들 관련 광고도 안 들어온다. 내가 그렇게 애들한테 못되게 했냐고 토로했습니다. 김구라는 못되게 한 건 없고 그냥 형님이 애들을 방송에 부속물로 본 것이라며 사실 나도 남의 애를 그렇게 예뻐하진 않는다. 내 아이니까 예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에 관해 묻자 김구라는 아내하고 12세 차이가 난다. 며 그래서 크게 싸울 일은 없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님 같으면 아내랑 재혼했는데 굳이 싸우겠느냐 며 정말 크게 실수하는 것들 아니면 싸울 일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구라는 지난 1997년도에 전처와 결혼 후 1998년 아들 김동현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꾸리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었고 그는 국가의 지원이라도 받기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중 우연히 동료 개그맨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게 된 김구라는 이때 그가 진행하던 해당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이름 역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김구라의 입담을 알아본 KBS 윤설원 PD의 추천을 통해 KBS EFM에서 김구라의 가요광장 DJ를 맡아 본격적인 지상파 방송 데뷔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구축해 온 김구라는 현재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을 비롯한 국내 탑급 MC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김구라는 어려웠을 당시 아들 동현이의 병원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밝혔었는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톱 MC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김구라는 전처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 뒤에도 그녀가 진 17억의 큰 빚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도 이미 유명한데 첫 번째 결혼 당시 김구라 씨는 재산 규모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아내의 씀씀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김구라는 지난 2014년도에 아내에게 숨겨진 17억 원 가량의 빚과 보증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심지어 전처의 잘못으로 인해 재산까지 가압류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내의 빚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그녀를 대신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결심하였고 김구라는 당시 빚을 갚기 위해 일회성 파일럿 방송까지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방송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 너무나 큰 충격과 더불어 잠도 줄여가며 무리를 해서인지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3년 만에 무려 48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전처가 진 17억 원의 큰 빚을 전부 청산하였습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까지 빼앗길 정도로 큰 규모의 빚이던 데다가 집값을 제외한 순수 채무만 17억 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시 그가 얼마나 큰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김구라는 힘들었던 과거 뒤에 지난 2020년도에 12세 연하 여성과 재혼했으며 이듬해에는 늦둥이 딸을 품에 안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김구라가 재혼한 부인의 실루엣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난 2023년 9월 8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는 김구라와 래퍼 그리
김동연 부자가 경기 포천으로 여행을 떠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구라 가족은 한 식당에서 막국수와 함정살을 먹었는데 이때 김구라 부인이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고기를 굽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검은색 민소매 상의를 입고 늘씬한 몸매를 자랑한 김구라의 아내는 얼굴은 블러 처리했지만 외모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한편 김구라가 절친 지상렬이 아버지 장례식에 불참했으며 보이금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일화를 고백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상렬과의 거리를 두는 이유에 대한 김구라의 입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구라는 신규 리얼리티 토크쇼 도망쳐 악마와 손절하는 완벽한 타이밍에서 지상렬과의 일화를 고백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혜진에게 프로그램이 인간관계와 손절에 대해 다룬다며 우리 이미지가 결연한 이미지가 있다.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라는 의미가 아닐까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손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빠르게 보고 결정하거나 아니면 멀리하라. 인간관계에 큰 기대를 안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구라는 한 사연에서 매번 서운함을 느끼는 친구를 손절해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주변에 끈질기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틈을 내거나 다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인물들에게는 쿨타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혜진이 김구라에게 오빠도 서운한 순간이 있냐라고 물으면서 김구라는 있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지상렬이 아버지의 상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김구라의 솔직한 고백은 충격적이었고 패널들도 그거 정말 서운하겠다. 진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김구라는 그때 지상렬이 내게 전해줄 부의금까지 갖고 있었는데도 안 왔다. 상가가 전라도 해남이면 모르겠는데 인천인데도 안 왔다 라며 지상렬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부의금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모르겠다. 바쁘다더라.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지금도 친구로 지내고 있다. 고 덧붙여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또한 지상렬에게 부의금은 나중에 전달받았다. 고 설명하며 나는 그런 감정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 며 손절과 서운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방송된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2분에서는 지상렬이 휴식기를 가지고 돌입하는 시즌 3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경규가 지상렬에게 쟤는 시즌 3 아우숑이야 라고 농담하자 지상렬은 시즌 3 멤버 후보는 많이 있죠 라고 얘기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CP가 김구라 씨는 어떤가요 라고 제안하자 지상렬은 견제에 나서 걔는 이거 못한다 라며 걔는 바다용이 아니고 전형적인 박스 안에서 방송하는 육지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걔도 멘트 별로 없다. 맨날 돌려막기 한다 라며 걔는 구관조지. 세상 좋게 만나서 몇 푼 버는 거다 라고 말하며 폭소케 했습니다. 지상렬의 제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고등학교 시절 걔는 내 옆에 오지도 못했다 라고 말하며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냐 방송이니까 눈을 맞추는 거지 라며 공격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김구라가 상렬이가 나의 친구야라고 말하는데 언제 내가 그와 함께 식사를 했나 진짜 친구같이 행동한 적이 있나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구라는 예전에 지상렬과 매우 친한 관계였으나 20년 만에 다시 만나자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아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최근에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김구라의 이야기는 관계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해 2023년 2월에 방영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가 샤이니 멤버 키와 민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구라는 키에게 민호와 친구가 됐다고 라고 물었고
치킨은 제가 원해서 만든 조합이 아니에요. 밖에서 만났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텐데 라며 민호와의 인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계약서가 엮어준 인연이에요. 알고 지낸 지 10년이 지나서야 서로를 이해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김구라의 이야기는 관계의 변화와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